중국 1등 허가지 브랜드라고 적혀있다고. 진짜 1등이다 1등. 그리고 이제 항상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중국에서도 약간 고급 브랜드 허거집이네? 맞아. 중국 허거집에 가면은 기다리는 동안 네일 해주거든? 아, 나 아까 그거 있더라. 아, 근데 음식점에서 네일 해준다니요. 와. 서비스 자체가 좋네. 어, 여기 있다. I didn't know. 아까 보니까 그 90분이죠? 그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빨간 색깔. 아, 그 중국은 대부분 다 빨간색 단판인데. 아, 아, 빨리 들어가볼까? 들어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붙여놨네. 뭐? 복을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놓는지 알아? 아, 이렇게 거꾸로 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거든. 나가는 거네 정년이고. 아, 이렇게 바로 하면 아, 복이 없다는 거. 아, 이게 복글자야? 어, 복글자. 거꾸로 해놓는 거 원래 저거지. 그 집에서 해먹을 수 있게 키트? 밀키트. 아. 이거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내일. 아, 근데 중국 참 문화 특이하다 맞지? 보시면 제가 세트랑 단품이랑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는 간단하게 고기 두 판, 그다음에 야채 네 개. 2개 나올 거고요. 네. 소스바 두 분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만두랑 생면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세트 기준이고요. 이건 2인 기준이라서 2개 하셔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안 하신다 하시면 이제 소스바 향은 저희가 두 가지 무료로 나옵니다.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버섯이 많이 먹나요? 삼선이 많이 먹나요? 삼선이 제일 잘 나가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제일 잘 나간다고. 마라 몇 끼는 어떻게 드릴까? 보통 뭐 별매께, 집고기 없게, 뭐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모듬에서는 총 4가지 선택 가능하세요. 여기서 호구 추천 메뉴 제외하고 5가지 중에 4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야채, 버섯, 두부, 당면 이렇게 4개 좀 많이 쳐주세요. 그 다음에 주식은 저희가 3가지 중에 2가지 나옵니다.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 또 저희 여기에 나중에 식전탕이라 해서 마실 수 있는 탕을 써드릴 건데 파랑 고수 중에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고수를 고수 뺄까요? 네, 네. 하나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왔네. 아, 안내 가이드가 있다. 8가지 처음 오시니까 제가 두 개만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타이 스타일로 하면 한번 참고. 아니, 이거 좋아하지. 저희 참깨 이름 많이 나와? 거의 그냥 이 맛에 먹는 그런 아, 느낌? 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마늘을 넣는다. 마늘 좋지. 그 다음에 파를 겁나 많이 넣어. 나는, 어, 나는 매콤한 건 안 넣어? 여기에? 매콤한 건 따로 만들어. 아, 매콤한 거는 간장. 이게 좀 매콤한 소스에 어, 간장 많이 넣어가지고 고추도 많이 넣고. 이 소스 좋지. 그 다음에 아, 이거였다. 칠리. 중국도 이 정도 그 소스가 나와있어?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 양파 좀 넣자. 어. 아, 근데 넓다. 어, 이건 매니저님이 만들어준 거고. 아, 근데 한 명씩 이렇게 테이블마다 서버 붙네. 어, 진짜 좋다. 이거 지금 우리 제일 맵게, 제일 어, 얼얼하게. 근데 내가 사천성 가서도 먹어봤거든. 어. 원래 사천을 허거가 제일 먼저 탄생했고 거의 어, 제일 맵거든. 어. 그것보다 매운지 안 매운지 궁금했어. 어.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우리 양궁이고요. 여기 소고기예요. 네. 와우. 아, 이게 면이고 만두구나. 이거는 그거네.
커가 찍어 먹으라고 준 거고. 자기 한번 맛봐 봐, 소스. 저 소스 맛있다. 맛있어? 어. 이게 나는 내 스타일이네, 매콤한 거. 매콤! 숟가락 귀엽다. 난 마라에 두부 넣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맘대로 넣어도 되지? 나는 마라 안에 야채를 넣으니까 너무 맵더라고. 그래서 보통 야채는 쭉쭉. 야채는 여기 넣고 보여주라고! 고기는 여기 저기 다 넣어도 되니까 두부로 넣어야 맛있어. 이런 거는 또 특히 약간 두부? 맛이 배어야 맛있으니까 미리 넣자. 이거는 물에 맛이 들어가시면 맛있거든. 난 다 마라에 넣는 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 잘 먹어, 그렇지 않아요? 소스가 일단 너무 너무 맛있게 만들어지셨지? 근데 버거는 진짜 소스 맛있네. 일단 우리 야채 익기 전에 고기 익혀 먹자. 그래. 일단 소고기부터. 그래. 크다, 와. 나는 버거 소스. 맛있겠다. 고기가 붉은 색깔이 있다. 먹었어? 맛있어. 마라 세다. 아, 국물 먹을 때 몰랐는데. 세네. 이거 야채 먹으면 더 진해지. 스프로 국처럼 떠주시면. 감사합니다. 너 정말 멋지구나. 아, 국물 좋다. 흰 국물 진짜 좋네. 이런 거 조금 더 쪄들어야 돼. 약간 마라는 쪄들수록 맛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세게 세다.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번에는. 근데 수치한이 더 맵다. 안 매운 데서 찍어 먹어봐야지. 근데 이 마라랑 그게 더 잘 어울린다. 잘 먹어봐. 이거? 매운 게 잡아주거든. 잡아주세요. 별로 안 맵다. 근데 두부 먹으니까 먹을만 하잖아, 아직 그래서. 두부 맛있다. 여기는 제대로 먹으려면 제일 맵게 해서. 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제일 맵겠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서비스 시켜줘. 좋네. 이런 거 매실까지 아무 말 안 했는데 갖다 주시네. 최고 최고.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했노. 되게 고급스럽게 맛있지 않나? 너무 맛있네. 중국 음식이 다 싸고 막 저렴하다는 그런 게 하이디라오 허그 너무 고급이라. 근데 하이디라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브랜드가? 응. 이게 세계 800개 매장 있다던데? 엄청 빠르게 성장했어. 아, 이거 양고기 안 먹어봤다. 양고기도 먹어봐야지. 양고기랑 야채 들어서. 안 되네, 그냥. 이번에는 여기 넣어서 먹어볼까? 흰 국물 살아있네. 아, 이 소스 맛있네. 소스 엄청 풍덩. 맛있다. 얼얼하다. 마라 진짜 근데 마라 잘 못 먹는 사람은 너무 얼얼하기는 안 맞을 것 같다. 약간 얼얼은 괜찮을 것 같고. 면은 여기 넣자. 백탕. 면이 거의 라면 면 같다. 가육수 면이 아니고. 조금씩 덜어 먹어봐봐. 면 괜찮은데? 맞지? 이게 진짜 진국이잖아, 면이. 근데 봐봐. 고기 육수도 들어갔지. 야채 육수 들어갔지. 점심 특성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기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진 않으세요. 저희는 네. 세트 메뉴 자체가 원래 할인된 메뉴거든요. 네네네. 평일 런치는 조금 더 할인율이 높고, 아. 주말은 할인율이 조금 더 줄어들고. 아, 양이랑 그런 건 다 동일하게 나오고요. 완전 똑같아요. 아. 메뉴를 가져가기 때문에, 2근에 못 갔어요. 평일 런치도 메리트 있네. 맞지? 제가 배부르지? 어떻게 알았어? 어, 먹는 속도가 줄어들어. 근데 우리가 양이 작을 줄 알았는데, 고기도 남겼고, 아, 채도 조금 남네. 추가로 안 시켜도 되겠다. 양이 맞지? 아주 잘했어요. 어, 자기야. 어? 식사 끝나고 커피 또는 차 요청하면 준대. 아, 진짜? 어. 나는 차 먹을래. 응. 양은 못 먹겠어. 양이 별로였지, 오늘. 양이 조금 냄새가 꽂혔어. 다른 건 어땠어? 다른 거 존맛탱이었어. 그 서비스 너무 좋다.